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김충립 쌤 모십니다. 더 젊어지셨어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화평도 이름을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마는 예. 2천억대 오공 비자금. 예. 그래서 지금 차곡차곡 말씀을 드리죠. 네. 지금 현재 이건 아시죠? 노태우 300억이 지금 1조 2천억 돼가지고 지금 국고로 환수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를 장경태 의원이 법안 발의한 건 아니, 아니죠. 아니, 저 민주당입니까? 예. 아니, 아니다. 민주당이 저 장경태 의원. 재단에서, 예. 고발한 거. 광주 5.18 재단에서 고발한 게 있죠.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을 고발을 한 거죠. 고발했죠. 예. 네. 그 이전에.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그 돈을 회수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 5.18에서 네. 노태우 자금, 회수하라고 고발장을 냈지요. 네. 이제 그와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제가 오늘 이득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1980년 이후에 지금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돈이 처음에 실당은 한 30억 두고 땅을 산 것이 지금은 2천억대에 와 있는데 이것이 허가평의 이름으로 돼 있다. 시효가 지나지 아, 않았나요? 시효 지났죠. 제가 고발을 네. 했었거든요. 8월 아, 30일 날. 네. 허가평이 가지고 있는 96억을 회수해라. 네. 그 허가평이가 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에서 온 허가평이를 영구소장을 시키고 네. 93억의 일회자금, 그 다음에 3억의 일회자금, 일회재단 그 자금, 당시 논란이 되었던. 예, 일회재단의 자금 93억하고 노태우 정권이 가진 노태우 자금 3억, 그 96억을 허가평이를 줬어요. 네. 88년도에. 88년에.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8월 30일 날 고발하기를 96억 국고에 환수해라. 네. 아니면 그것이 돈이 최소한도 전두환 자금이니까 추징금으로는 내든지 내놔라 이런 소송을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경찰에서 네. 광주 경찰서에 가서 내가 고발을 했는데 이것이 이첩이 돼가지고 종로 경찰서에서 며칠 전에 이제 그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네. 내용은 네. 이게 시효가 15년인데 그게 너무 지나버렸다. 네.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안 된다. 네. 검찰에서 우리 보고 압수수색하라고 허가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조사가 안 된다. 네. 두 번째, 당신 96억 해가지고 허가평이가 다 들어먹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허가평이가 335억 현재 가지고 있다. 경찰에서 경찰 얘기가 네. 재단을 조사해보니까 330억 남아있다. 네. 그러니까 허가평이 다 먹은 것도 아니니 네. 당신 이거는 기각한다. 네. 그래서 뭐 그럼 수요가 지났던데 그냥 기각해라. 네. 단 특별법으로 다시 할란다. 네. 이러고 이제 매듭을 지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10월 2일 날 네. 광주에 가서 제가 그동안에 광주 문제를 위촉받아 가지고 전두환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하고 화해를 주선해 왔는데 이제는 전두환 씨도 돌아가시고 세월이 지나서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광주 5.18 단체에 가서 제가 지금까지 활동해온 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이다. 네. 근데 추징금도 아직 미비된 것들도 정리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신동아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은 다음에 네. 전두환 대통령이 북핵은 안 왔어. 이순자도 북에도 안 하던가, 그리고 지만원에는 웃었지 마, 이런 데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계가 회고록에 쓴 데는 허허평이가 배경이 있다. 네. 민정계는 군대 병사로 갔던 게 아무도 모르고, 제규야 총리 밑에 있던 비서인데, 네. 네, 민중희 씨가. 그런데 그거 와가지고 5.18에 뭐가 있었냐면 군대 거쓸 형편이 아닌데, 네. 다 허허평이가 그 역할을 한게 그건 아니냐. 확실합니까? 아, 그건 뭐 조사해봐서 없으면 내가 처벌받을 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허가평이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안사 요원 중에 네. 특전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는 장교, 저와 같은 장교 6명 나 7명.
505 보안부대에 한 5, 6명. 네.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전두환의 지시를 받고 광주에 현장에 간 장군 대령급에서 4, 5명. 도합 20여 명은 네.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북괴군이 왔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단 허화평은 2012년 3월 월간 조선에다가 2000 눈에 몇 보이 년은? 2012년 3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었다. 네. 헤드 컨트롤, 그러니까 컨트롤 네. 타워가 있었다라고 쓴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들은 민정기가 2016년에 북괴군 왔다 하고 썼고, 2015년부터 북괴군 왔다고 주장하던 지만원이가 2018년부터 공수 600명 왔다고 한껏 뛰어서 막 공격을 했거든요. 네. 고로 저는 5.18 사람들에게 민정기와 지만원의 뒤에는 허화평이 있다. 네. 그러니까 허화평이를 고소고발하고 잡지 않으면 북괴군 왔다는 거는 영원히 안 없어진다. 네. 그러니 광주에 있는 분들 북괴군 온돈 문제를 해결하려면 허화평이를 처리해야지만 된다. 이런 겁니다. 허화평 씨가 지만원과 민정기의 뒤에 있다. 예. 넌 주장은 어느 정도까지 증거가 좀 있나요? 뭐 증거는 경황은 다 있어. 돈이 어디에 들어가고 뭐 이런 그 나중에 조사하면 내가 어이구, 다 얘기를 하고 예. 돈이 어디에서 들어가고 지만원도 돈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떻게 된걸 내가 다 아니까 네. 조사를 해서 그게 아니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뭐 하겠다 여기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그5.18 광주 사태 때, 예. 5.18 민주화 운동 때, 광주 시민의 무슨 뭐 민주화 운동 이런 게 아니고, 저 북괴군 600명이 광주에 와서 말하자면 군인들을 죽이고, 아, 병사, 그, 강수님 뭐 같이 협력해서 했다, 뭐 이런 그런 얘기. 소동을 벌였다는 주장의 원천이 지만원이 아니고 허화평이야. 허화평이라는 허화평의 주장이지. 주장을 보고 지만원이가 네. 허화평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만원이 허화평의 육사 2기 후배고, 2년 후배고, 네. 그 사람은 5.18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 네. 5.18하고는 전혀 무관한 아니, 뭐, 사람이에요. 그건 그 뒤에 아니, 그 연구를 뒤에 하면 자기들이 되니까. 연구를 하는데, 네. 그 과정에 허화평이가, 네. 우리는 12.12는 쿠데타가 아니다. 쿠데타가 아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사건 조사하는 거는 충돌이다. 뭐 이런 네. 네. 소리 하면서, 수사 과정의 뭐 그런 거다 이런 뭐 그런 얘기를 얘기도 하였고, 주장을 했죠. 예, 그리고 또뭐 전두환, 저 최규하가 대통령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거지. 우리가 하려고 한 네. 적 없다. 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아까 얘기했는데 2012년 3월 달에 조선일보에다가, 월간 조선에다가 네. 보이지 않는 세력이 광주에 있었다. 네. 또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북괴군이 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은밀하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이 표현을 들은 민정기하고 지만운이가 민정기는 북괴군이 왔다고 회고록에 쓰고 지만운이는 그동안에 그 회고록은 전두환 회고록입니다. 네. 을 그래 쓰고, 그 다음에 지만운이는 2005년부터 책을 내는데, 네. 50에 참여했던 군인들하고 모아가지고 하여튼 책을 5권을 2005년도에 냈어요. 네. 근데 그 책을 내가 읽어보고 정호영 씨한테, 당신이 여기 책임이 있다. 네. 여기 이 정호영 지만운의 씨는 글에, 왜, 예. 지만운의 글에 있는 군사 작전에 대한 건 거기는 대대장들이 쓰지 않으면 못쓸 일이야. 현지에 갔던 대대장들이. 네. 응? 그러니까 현지에 갔던 대대장들하고 50 세력 허화평이하고 다 연계가 돼가지고 자료를 지만운이 주니까 지만운이 이름으로 책이 나온 걸 내가 확신을 갖기 때문에. 아, 그 내용을 보면은 전부 군인을, 실제로 대대장 아니면 모르는 군인이 있다. 내용들이 전혀, 있더라 이거죠. 전혀 이 군이 제공을 안 해주면 지만운이 그렇게 쓸수 없는 일들이 꽉차 있어. 네. 그걸 보고 이건 누구한테 나갔냐? 그러면 광주에 출동했던 군인들 입에서, 보안사의 입에서 모든 자료가 북괴군 자료 뭐 이런 거 전부 포함해서 지만운이를 줘. 그럼 지만운이가 그걸 가지고 광주 군인 자료, 중정이나 보안사에 가서 이북 자료 받아가지고 글을 써. 네. 돈은 내가 누구 놨다는 말안 하긴 돈도 여기서 나왔어.
처음에 10만 원에 조금 4천만 원된 사람도 알고 있고, 4천만 원 돼가지고 4억 걷어서 해먹은 그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고발했죠, 2019년에. 누군가가 10만 원의 자금을 댔어. 그렇습니까? 그럼요. 오공 세력입니까? 하나는 오공세력이 아니고 그 뒤에는 오공세력이고, 또 하여튼, 근데 오공세력 아닌 것이 그 어허. 후에 자금이 처음에 4천만 원낸 사람이 500만 야전 사령부하고 모금을 하니까 3개월 만에 4억 3천이 모였어. 그 4억 3천은 오공세력 태기 부대, 뭐, 이게, 허화평의 지지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4억 3천을 가지고 저끼리 들어 해먹었어. 네, 아니, 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중대한 아, 문제라고 중대문제, 그게 생각한 많이 아니면 내가. 일반인들일 수도 있죠. 일반. 아, 일반인도 돈을 내는데 네. 주로 오공, 허화평이 주도한 오경 퇴기 부대, 특전사 부대,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10만 원에다가 지급을 한 것이지, 네. 뭐 일반 사람이 거기다 대는 건 극소수. 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다투겠대. 누가 돈 낸가, 누가 내가 대뜸 아니, 하니까. 뭐, 이런 일을 가지고, 뭐, 내가 책임질게, 이런 거는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헛소리고, 무망한 무마 거고, 저리고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북괴근 문제는 김한은 뒤에는 허화평이가 있고, 또 회고록 북괴근 왔다는 쓴그 뒤에는 허화평이가 있어.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전두환을 사후화해 시키려고 보니까. 전두환 본인은 단호하게 그걸 부정하는 전혀 보지 거고. 않았다. 이순자 여사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네. 김은언니하고 연희동고 섞지 마라. 그거를 같이, 응? 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이순자 씨가 강조를 했어. 그렇군요. 그런 필름이 지금 신동아 가지고 있는데, 이 네. 신동아 그걸 안 내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법으로 소송을 해서 신동아 그걸 찾는 게제 1번. 그 다음에 민정기, 지만은 허화평이를 공격을 해야 여러분들이 북괴군 왔다는 누명에서 벗어난다. 이 얘기를 내가 광주 가서 한 거요. 네네. 이해가 가시죠? 광주에 왜 가서 뭐 했니를. 네네. 신동아 자금 찾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북괴군 왔다는 기록 쓴 민정기, 그 다음에 지금 그 지만우 씨가 늘 주장하는 그 얼굴 대조하는 거, 얼굴 인식. 노숙자 담요가 노숙자 해가지고 담요. 뭐 600명 냈다는 거는 노숙자 담요가 누군지는 혹시 밝혀졌습니까? 안 밝혀졌지. 그건 허화평이 혼자, 민정기, 지만원이 혼자 얘기인데, 네. 지가 컴퓨터 작업을 해가 지가 만들었는지, 어느 누구 세력이 어떤 사람이 기술자가 해줬는지는 아니, 몰라. 이거는 지만원 씨가 재판에서 노숙자 담요가 누군지 또 자기는 실제로 그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것처럼 아, 그리고 자기 말은, 공개된 말은, 연변에 있는 중앙정보부위원이 연변에 글쎄 가가지고 북한 자료하고 전부 모아가지고 날 줬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군요. 여기 있는 우리 여기 사진은 네. 보안사에게 전부 준 거야. 그 사진은 전부 보안사가 걷어가지고 10만 원을 줬어. 그 사진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 얼굴은 광주, 누구 얼굴이고 하는 거 바탕이 되는 광주 사진. 광주 폭동 때 있은 사진을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10만 원을 줘가지고 지만원이가 노숙자, 보안사에서 사진은 그 나왔. 사진은 보안사에서 나왔지. 보안사에서 다 찍었어. 그 사진이 나올라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전두환이 책임이지. 전두환이가 네. 살아 생전에 그 네. 오공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재판 끝나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다. 재판 새로 받아야 된다. 이건 대로 새로 뒤집어야 된다. 다음 국회에 국회의원이 많이 넘으면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5.18을 뒤집 폭동으로 만들고 우리가 명예회복해야 된다 하는 세력들이 네. 그 자료를 지만원이 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제 시킨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북한과 해서 있는 무슨 그게 뭐 광주 뭐 그게 다시 폭동이 되는 아니지 것도 아니고 아니죠 북한 오히려 군부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나올 그럴 텐데요. 텐데 그 이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네. 광주들이 민주화 운동의 폭동이다. 네. 그런데 북괴에서 온 놈들하고 합쳐서 폭동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광주는 민주화 운동의 아니, 그럼 폭동이다라고. 광주 시민도 못 지키고, 600명이 그래 마음대로 와서 광주에서 활개짓을 하도록, 말하자면 군부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했나, 이거죠. 그러면 당장 오히려 자기들 책임인데. 자기들이
사형받아야지. 네. 군부 600명이 광주에 아니, 가는 걸못 국가 모를 잡았으면. 이유로 정권까지 잡아놓고. 그러니까 군부에서는 네. 북해군이 왔다고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네. 오직 화평만 보이지 않는 세력이 광주에서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화평 왜 북해군을. 그렇게 생각하게 됐나요? 화평은 명예회복을 해야 되니까 자기 형 받았잖아요. 네. 군사 반란, 응? 그 다음에 뭐 살인 이런 죄로 해서 형을 받았잖아요. 네. 100% 부인합니다. 우리는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 이건 정치 재판이었다. 우리가 다음 선거 때, 응? 우리 보수 우익 세력이 다 많아지면 다시 법을 만들어서 뒤집는다. 이것이 1997년도 처벌받은 걸 뒤집기 위하여 노력하는 아, 사람은 그렇군요. 화평이에요. 네. 그딴 사람은 그런 의지가 없어. 화평은 지금도, 지금 인터넷에서 문득 해보세요. 12.12는 아니야. 우리가 그때 한게 아니야. 네. 5.18은 폭동이야. 그 다음에 북괴군이 와서 한 거야. 이게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전두환이 사망 후에 2인자고 설계자고 실력자인데 이 사람 하나가 이 나라를 이렇게 혼잡하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야. 네. 그러니까 나는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이니까 화평을 어떻게든지 간에 공격을 하고 저것이 아이고 막 손들고 나고 자백할 때까지 내가 이번에 지만훈이가 나오면 지만훈이를 만날 겁니다. 네. 지만훈 씨 당신 화평 입으로 만나라고 할까요? 안 만나도 그만하지만 내가 편지를 내주지 만나서 네. 당신 말이야 화평이 사주에 의해서 이꼴 됐는데 인생 나이 지금 당시 82 아니야 그만하고 그냥 접어라 하는 얘기를 하고 거기서 바른 말 나오면 전국적으로 광주이고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민정기도 만나면 내가 그 민정기도 고발했었어요 이제 말씀 중에 2019년도에 내가 지만훈이를 고소했고 네. 네. 4천만 원 받아가지고 불법 단체 아이고, 뭐, 조직 고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네. 나는 그런 거 나쁘면 법에도 호소할 수밖에 없고 네, 내가 네,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럼 민정기 고소했더니 처벌가 안 아니, 됐어 지만훈 씨는 또절 지만 고소를 한번 해가지고, 아니, 뭐, 고소는 지가 하고 네. 싶은 것만 조사해서 밝히면 되니까 네. 세상 사이에 다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정기네 고발했거든? 그것도 네. 또안 됐어. 근데 지금 내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신동아 자료 찾으면 전두환 이순자 앞세워서 증인을 하고 허평을 고발하라. 신동아에서 안 내놓는 이유가 말하자면 전두환은 뭐 신동아 측에 하여튼 누군가가 그런 거를 오히려 저 북격은 이런 걸 믿는 사람 아닌가요? 물론 이쪽에 전두환이나 오공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걸 안 네.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광주에 가서 네. 법으로 재판해야 한다, 소송해야 한다. 네. 그러면 그래서 그그 사람이 소송할 들어갔습니까? 하지요. 왜안 해? 내가 저도 이제 곧 합니다. 왜 하냐? 네. 전두환이가 준 자료는 5.18주라는 자료지. 이순자가 준 자료는 5.18주라는 자료를 내가 받았지. 이거를 배수관 기자가 지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건 잘못이요. 잘못된 이런 내가 이제 우리 변호사가 그거는 뭐 남의 물건 사치죄로 고발한 행사 그러니까 고발해야 자기 되고 물건이 그 아닌데. 다음에 신동아 들어야 돼요. 언론이 인터뷰를 해서 내 때문에 인터뷰가 돼서 네. 돼졌으면 인터뷰 자료를 나도 주고 이순자도 주고 공개를 해야지. 네. 이게 무슨 놈이 언론 기관이 지가 언론 기관에 어? 그 세력을 얻고 네. 이거는 내 거야. 아무도 안 줘. 이거는 내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는 신동아 이게 무슨 언론 기관입니까? 네. 이거 고발합니다. 이거 네. 고발하고 5.18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동아에 와가지고 불매운동을 하든지 뭐 네. 시위를 해야 된다. 이걸 내가 광년했어요. 이번에 가서. 10월 네. 2일 날 가가지고 아, 광주 사람 여러분 이번 10월 2일 날 날이요? 내가 광주에 가서 네. 그걸 했다 이거요. 네. 아니, 어떻든, 오케이. 뭐, 대강 돌아가는 건 알겠습니다. 네. 근데, 광주재단에서 예. 소위 노태우의 비자금, 예. 300억이 나중에 엄청 커져 있잖아요. 예. 그 비자금을 환수를 해야 아, 하겠다 예. 하는 요지의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서 제안되어 있죠. 제한돼 있고, 또 현존 법에 의해서 5.18에서 대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네. 고발을 했어요. 네. 이돈 회수해라. 네. 그런데 내가 화평크 해라 이랬더니 그 근거가 네. 김 박사님은 내 말을 아니까 얘기하자면 우리가 5.18이 그냥 화평이 돈 내놔서는 못하니 근데, 언론에 한번 얘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들어보고 우리가 2차로 허가평에 대해서 지금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쭉 SK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얼마가 되어 있고, 그게 이번에 노소영 이혼 소송하는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드러났으니까 이제 돌려 내놔라. 추징금으로 받아내자. 받아내자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허화평행에 가 있다는 수천억, 2천억 원의 오공 비자금, 너 추가로 회수해라 하는 주장을 이것도 회수하자는 거지 하자는 않아요? 거야. 그걸 내가 지금 제안하는 그러니까 이 거야. 비자금의 실체는 확인이 되었습니까? 어디에 그거는 있습니까, 조사를 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빌딩으로도 현돈 2천억 상당의 부동산은 있어. 네, 부동산이군요. 있어. 가락동에 2,500억, 그 다음에 허화평이 미래재단 빌딩, 그 다음에 허화평이 자기 자산, 집, 그 다음에 허화평이 가지고 있는 압구정동에 50억 빌딩, 이게 전부 합치면 2천억이 돼요. 네, 2천억이 2천억이 좀더 되는 거야. 되네요. 예, 그러니까 2천억을 허화평 본인의 집, 이런 거는 개인 재산. 그 집은 개인 재산인데 모든 사람이 전두환이가 했었다는 걸 동네 사람도 다 알고 다 인터뷰하고 뉴스타파에 허화평 치면 다 나와요. 그 기자가 다 조사를 했어. 그 전에. 그러니까 개인 재산은 뉴스타파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면 압구정동 빌딩 50억, 그다음에 지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이건 전두환이가 준 거다. 이런 얘기가 다 나와 있으니까 개인 재산은 내가 볼때 그것도 한 2, 300억. 땅이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니까. 이제 경찰에 한번 고소를 해가지고 네. 조사를 한번 한 거잖아요. 안 했죠. 아니, 경찰에서 시효가 다 시효가 끝나서, 끝나기는 조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효가 다 끝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 법으로 지금, 이제 특별 법을 그래서 법을 만드니까. 그리고 만들자. 장경태 의원이 이미 제출해놨어, 법이. 이 그다음, 법. 예, 이 법이 나가, 허화평. 예, 국회에 올라가 있어. 그 다음에 여당의 송진석 의원이 또 냈어. 또 진보당에도 또 내. 국힘당에서도. 북신당에도 냈어. 그러면 이제는 이 법이 통과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노태우 자금도 조사를 해가지고 남은 1천억 중에 뭐 몇백을 얻은지 얻은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받아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2천억 정도는 허화평이 가진 돈 중에 허화평이 자금 빼내라. 이런 얘기를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그 내역이나 뭐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죠. 네, 내용은 처음에 이제 그 1900, 이게 지금 81년. 81년도 일회재단 전두환 대통령이 80년 9월 1일 날 대통령이 돼가지고 11월 1일 날이 판교에다 이 땅을 지고 이 빌딩을 써서 현대사회문제연구소를 뒀어요. 그다음에 81년도에 이 재단이 이 건물이 중앙 국가사회정화위원회 소속으로 이게 또 국가기관으로 등재가 돼요. 83년에는 문교부에 등록해가지고 국가휴련기관으로 돼 있었어요. 참. 그러다가 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96억을 전차를 주고 허화평의를 연구소장으로 앉혔어요. 이 1900, 연구소에 이 연구소의 소장. 그랬는데 2005년도에 돼 가지고 허화평의가 그거를 현대사회문제연구소를 재단법인 미래한국재단으로 2005년도에 바꿔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요거는 뭡니까? 미래한국재단 이 빌딩이 이 빌딩은 2005년도에 허화평이가 현대사회문제연구소를 법인으로 바꾸고 매입한 건물이에요. 그 이름이 미래한국재단입니다. 맹구학자는 종로분소. 이게 사무소는 아직 복현동에 있는 빌딩에 있고 조그만 병 24평짜리 10평짜리 빌딩 그걸 본사라고 그러고 가보면 간판도 없고 지금 여기 연구재단의 실체는 있습니까? 미래한국재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전에는 처음에 현대사회 문제에서는 국가기관이야. 국가의 정책을 알리고 뭐 이런
5060에 협조한 네. 기관이었는데, 다음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으로부터는 그런 국가관계권은 없어지고, 네. 그냥 개인 출판업, 또 부동산업, 이제 일반 법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네. 협화평가 가지고 있는데, 그 내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재단이면 뭐 이사들이 출연한 사람도 있고 돈낸 사람이 있을 때일 거 아닙니까? 네. 일체 없고, 직원 3명 데리고 10평짜리 방에다가 그냥 현대사회 문제 연구사라고 등록해서 판교에 가지고 있어. 네. 자기가 1200세대, 1120세대 중에 방 하나를 이제 미래 한국 재단 천세대라는 사무. 건, 천세대라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또 별도로 설명을 해야죠. 조금 이따가. 우선 요새는 2005년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2005년도에 허가평가 이걸 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회단에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여기 있는데도 종로 분소야. 그리고 본 사무실은 복현동에 있는 1120세대 중에 한방 10평짜리가 미래 한국재단의 본 사무소라고 돼 있어. 근데 거기는 직원 3명만 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 2005년도 이게 끝났죠? 그 다음에 2014년에, 2005년에는 이제 그 미래한국재단. 재단법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2014년에 아까 말씀드린 이 땅이 국가가 수용을 해버리니까 이땅 대신에 땅을 받은 것이 요부지를 받은 거야. 백현동 3천평을 대토를 받았군요. 대토를 받았어요. 요거는 허가평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땅이 처음에 허가평이니까 허가평 이름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1996년에 사건도 있고 뭐 있었지만은 그냥 뭐 땅이 묻혀 있으니까 그런 나눔 시비 없으니까 그냥 넘어온 거야. 그래가 2014년에 A동, B동, C동을 이게 이제 그 성남 SK 뭐 허브네요. 허브 SK 허브. 오피스텔 제가 1121개 세대를 줘서 1동, 2동, A동, B동, C동이 있는데, 요 A동의 244호가 미래 한국재단의 본 오피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시면, 이거는 이거 B동이고, 이거는 244호, A동 244호가 미래 한국재단 본부라고 돼 있는데, 간판도 없고, 지금 그 내가 위에다 물어보니까 뭐 직원이 3명 있다고 서류는 돼 있어. 그러나 진짜 유명무실하고 나중에 내는 미래유니온이라는 그 아파트 관리 업체가 이 사무실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유명무실한 본부야. 미래 한국재단의 본부는 거의 없는 상태다라고 보면 그렇군요.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B동. 이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A동, B동, 이 C동. 조금 전에 본 건물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 있군요. 이 건물이, 이제 이 건물을 내가 가서 찍기를, 요것도 찍고 요것도 찍었는데, 요건 B를 찍어서 보낸, 앞에 나온 거고, 이 빌딩은 1121개 빌딩인데, 한 10평 정도의 건물이요.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2014년에 부동산 개발업으로 명칭을 미래 한국재단이 부동산 소개업이야. 바꿔.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분양해가지고 번 돈이 그 사람들 내가 그이 지역에 가서 알아보니까 700억 내지 800억을 화평에 벌었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 전체의 시가는 얼마나 되나요? 전체 시가는 엄청난 돈이죠. 평당 한 엄청난 7천, 돈이네. 7천, 물론 이제 분양이 7천, 다 나간 겁니다. 7천만으로 1100세대면 800억? 8천억 8천억이 아닙니까? 되면 이제 8천억 이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천만 대부분은 2천억. 분양이 되고, 다 분양돼서 다 분양돼서 이다 분양됐고 아까 244호만 그 앞에 있는 미래 한국재단이 가지고 있는 거고 딴 재산은 전부 1100명한테 명단이 다 갔으니까 그 앞에 이거 털고 나가야지. 지가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다음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이거. 이거를 가락동에 있는, 이거 오피스텔. 성공적으로 이제 분당 백현동에 있는 거는 다 분양을 하고 분양해가지고 한 돈을 800억 많이 난도 벌었다. 가지고, 여기 7, 와서, 800억 벌어가지고 분당에 와서, 가락동에. 아, 가락동에. 가락동 거기,
가락동 그 전철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그럼 여기 4번 출구 바로 앞에 이 빌딩을 샀어. 네. 그러니까 한 800억, 그 당시에 한 800억 주고 사가지고 네. 그 복도방에 물으면 지금은 그때 10년 전에 대해서 한 배는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1,500 정도는 됐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나 뭐 매물도 없고 산 사람도 없고 가격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그때는 한 800억 정도, 지금은 1,500억 안 되겠어요 하는 그 주위의 복도방 얘기요. 네. 그러면 내가 이 1,500에다가 효자동에 있는 빌딩, 지집 있는 거, 또, 저기, 북, 아까 얘기했죠. 북현동. 아니, 잠실에, 압구정동, 네. 압구정 빌딩, 이래 합치면, 그 네. 개인 사유재산 압구정 빌딩, 그 다음에 지가 사는 집, 그 다음에, 요, 효자동 빌딩, 그럼 이 빌딩 합치면 2,000억이 넘어. 근데 그 압구정동 집하고 개인 재산. 개인 재산도 저는 제가 지금 보는 눈은 네. 전두환이가 다준 돈이지, 전두환이나 허삼수나 육군 대령께 돈이 한 3, 4천만 원밖에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군인이 군대 봉급 받아가지고 대령 때 돼가지고 지휘 같은 데 5천만 원이 안 돼. 아파트 단순한 포함해서. 짐작입니까? 아니면 뭔가 이 자리에 기초한 바람? 그거는 단순한 짐작이 화평이 돈은 없었는데 네. 지금 이 돈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이었는데 보안사 인사 첫 그래도 아는 그긴 세월 동안에, 예를 들었으면 한 두세 번만 약간 책임은 재테크에 운이 따르면, 뭐, 그 정도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렇다 하면 네. 내가 그 너무 적게 본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돈이 네. 화평 개인 것은 조사할 때 빼줘야지. 화평이 얘기할 거요. 물론, 이때는 내 개인권은, 돈 예. 내고, 개인 거 빼라. 개인 거로 들어오는 거 빼라. 노소인도 마찬가지요. 300억 줬는데, 1조 2천, 여기 됐잖아요. 네. 그러면 노소인이가, 아니, 그냥 반만 넣고 반은 내가 또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화평에도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조사해가지고, 네. 특별법에 조사해서 불러가지고 화평이 보고, 억울하냐? 니건 네 얼마 가져가고, 그럼 전두환이 비자금 내놓은 거 이거 내라. 이렇게 협상은 되겠지요. 네. 저는 일단은 조사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무실이고, 현재 사무실이라는 것이 네. 유명무실을 할 뿐만 아니라 이름만 걸쳐놓고 네. 그다음에 이 사무실로 인한 에피소드는 마지막에 내가 얘기를 드릴게. 네. 제보자가 한 얘기인데 들어보면 화평이 진짜 찌질한 인간이다. 저 거기서 그래 분양했으면 남 줘보고 누구 관리해라 그래야지. 지가 지 사람 이어가지고 경호실 있던 거뭐지 비서실 쫄개들 이어가지고 관리단을 구성해가지고 뭐그 관리비도 10만 원할 거는 뭐 20만 원, 30만 원 올리고 회의비는 1시간 회의비는 저거는 25만 원 받아먹는데 이런 어쨌든 그리고 주차장도 공용 주차장도 그냥 주차비 주고 그냥 지저분한 건 말도 못해. 근데 거기에 있는 대표가 또 허화평이 있는 행정처장이야. 미래 한국재단의 행정처장이 이름으로 있는 분이 여기 관리사무소 사무소 대표군요. 회사의 대표고 또 네. 이쪽 가락당 건물도 또 관리 대표고 예. 전부 짜고 처먹는 그냥 돌려먹는 나는 내가 보안사 출신인데 그 앞에 그돈 관련돼 가지고 장난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부끄러워. 이 세상에 이렇게 이래도 되겠어요? 지가 분양했으면 팔아보고 너끼리 관리하라 그러지. 지가 10년 동안 콕 나와라 판 나와라 뭐 직원을 15명이면 될걸 35명을 주고 어느 년마다 봉급 주고 그 전부 다 이제 그 네. 관리비로 그 이런 일을 하는데 온통 타진 사람이 날 찾아왔어. 네. 내가 선생님 보니까 96억 내놓고 소송하는 거 보니까 참 하찮다. 네. 2,000억이다 이 사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보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다 역조사를 했지. 빌딩 조사해보고 그 효자동 빌딩 조사하고 저쪽에 복현동 조사하고 저쪽이 저 서현동 조사하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라는 게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내력이 전부 허화평이가 현재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있어. 네.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 돈의 원천은? 전두환이가 시작해서 준 예, 것이다. 전두환 비자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 비자금 일회 자금 그다 같은 전두환 비자금 저기 일회 재단 할때 거둔 돈그 후에 1983년에 200억, 84년에
4년에 그러니까 전두환 250억이거든요. 대통령의 소위 미납금 중에 얼마라도 여기서 내놔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내놔야죠. 이 노릇은 국가적으로 보면 조사를 해가지고 내놔야 되고, 네. 특히 전두환이 추징금이 지금 한, 1800억 뭐안된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거는 당연히 허가핑이 가진 돈으로, 받은 돈을 내야 되고, 여기서 내가 아직 거론을 안 했지만, 오공 세력, 허가핑이, 장세동이, 권영성이, 전두환의 비자금에 특본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돈을 챙기면 막 줘요. 니도 네. 주고, 니도 주고, 막 배불리 이렇게 챙겨주고, 이 사람 주는 게 재미야. 그러면 다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 얘기는 역조사해라. 이번 특별법에서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뒤로 조사해가지고 그 땅이 어디서 왔고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조사를 하면 땅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나 그거 조사시켜주면 내가 다 밝혀낼 자신 있어. 그러니까 받아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네. 너 얼마는 내놓고 얼마는 가져라. 옛날에 5.17 혁명 때 가다 해놓고 이 새끼가 무조건 돈 내놔가지고 몇백억씩 막썩 내는 건 달라. 네. 싹 역조사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번에 싹 조사를 하면 역조사하니까 다돈 흐름이 나와버렸잖아요. 이렇게 네. 해서 비자금을 국고로 회수하고, 네. 네. 또, 전두환이가 못 낸 돈 추징금도 충당하고, 그래야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된다 이거죠. 종려가 된 네. 것과 동시에 허가평의가 민정기나 지만인이 통해가지고 북괴군 왔다는 얘기가 없어지면 이 나라가 갈등이 아니라 분열해서 다 수습이 돼져가지고 그냥 우리 좋게 다 하나 되자는 네. 분위기로 갈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이걸 한번 또 말씀드려야 돼. 아까 네. 이게 뭐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네. 이거 B동 네. A동 B동 C동이잖아요. 그래 B동 이거 244호에 아니 관리, A동 244호에 244호에 있고 이거는 B동은 그림이고, 네. 여기에 지금 허가평이가 본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방에다가 거기 관리위원이라고 9명을 넣었는데 그 알림이 다방 하나씩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입주자는 거는 맞아. 입주자 대표로 들어온 가는 거는 거야. 맞군요. 근데 입주자 대표가 워낙 많이들 한 몇백 명이 오니까 선거를 해. 네. 그럼 선거관리위원장이고 선기위원이 돼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어떤 10년 동안 내내 허가편인 사람만 9명이 관리위원으로 들어 있어. 네. 거기는 중정요원도 있고 대통령 비서실도 있고 경호실도 있고 그또 들어볼 때는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인데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네. 허가편이 진짜 지저분하고 파렴치한 인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세상에 그 깨나놓고 꺼내봐봐요. 어떻게 네, 되나. 그 뒤에 허화평이 있는 게 확실하긴 확실한가요? 그걸 왜냐면 그 밑에는 광모씨라는 사람이 네. 재단의 행정처장이야.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소유한 게 관리,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지배관계고 이거는 컨트롤은 화병이가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 광모라는 사람이 지가 미래유니온의 대표로서 뭐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볼 때는 허가핑이 너참 지저분한 놈이다. 어떻게 이직까지 해내느냐. 1200세대 쓰면 남 조금 그만 이면 떠나놔야지. 거기다 방 하나. 10평짜리 방 하나 지고. 나 이거 현대사무소, 그 사무실이요. 직원 셋 있어. 이게. 이 서류에 다 있어요. 직원 서류가 3명 있다. 직원 3명이 있는 건 확실한가요? 그것도 모르지. 내가 그 자료, 서류에는 있는 걸로 서류에는 돼 직원 있고, 3명이 돼 있다고 네. 그랬어요. 이 서류를. 3명이 직원이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사무소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있고 네. 그때 표지에 내가 찍어 왔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어. 그럼 허가평이 봤냐 그본 적도 없고 그건 다그 보이지 않는 진짜 세력들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나는 그 거야. 개입 안 했단 말이지. 거기에 개입 안 하고 우리 행정처장이 이거 개인적으로 하는 그러면 거기 일이다. 200명이 연설을 해가지고 네. 고소 고발을 하는 세력이 있어. 그 네. 200명하고 허가평이 부딪혀 보면 알아버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제 이게 깨, 이거 오늘 이래 해서 깨지면 저쪽에 있는 이 세대는 200명이 들고 날 것이고, 1120명이 다 들고 나올 거예요.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0년 동안 거기 관리를 부당하게 해가지고 그그 대신 이득금을. 뭐 관리를 아주 싼 가격에 잘해준다든지 뭔가 쌍각이, 서비스를 제공했겠지. 아니, 아니, 더 비싸요. 30, 아, 비싸게 10, 이건 받았습니까? 10평짜리 사, 뭐 분당 30만 원이고, 도대체 이거 보세요. 관리원 9명이 1시간 회의고 25만 원씩 회의비를 받아간대. 일반 아파트는
3시간, 한 달에 3시간 회의하고 5만 원 받아가는 게 통례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 일반 죄송합니다. 학교들은. 제가 잘 그런데 여기는, 몰랐어. 1시간 회의하고 25만 원, 2시간 하면 50만 원 받아갈 거 아니에요. 회의하고 돈도 받는군요. 관리위원들 돈 공짜로 안 해요. 나는 옛날에 뭐 그런 공짜로 네. 해보라 그런 적도 있지만, 다, 그, 이걸 뭐라고 그런다? 뭐 하여튼, 하여튼, 네. 이상한 속내가 있는 그런 학교다. 그렇군요. 어떻든 이제 이참 다이고 오공의 문제는 길고도 질기게 이어지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제 내가 내일 모레 광주를 가요. 네. 그 광주 재단 분들한테, 네. 자, 내가 한 예 중에 하자인 건 내가 모두 책임을 지마. 이거 가지고 빨리 노태우 자금 고발한 것처럼 네. 허화평의 자금 고발해라. 네. 네. 내가 증명할게. 그 근데 제가 이거 하루 빨리. 걱정하는 거는 혹시나 예. 물론 모든 사실을 확신을 하시지만 예. 혹시나 뭐 한두 군데 예. 에러가 있어서 뭐, 걸리면 할수 없는 거. 뭐 여러 가지로 뭐또 어려워져도 그건 할수 없어요. 내가 뭐 고소고발 당해도 그래도 네. 해피. 이런 인간들한테 내가 이렇게 곤욕을 다룬다 그러면 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네. 세상을 얼마나 살겠어요. 내가 만약에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비행기 팔고 커미션 600만 불온거 내가 먹었더라면 벌써 형무소 가고 매적도 난리 났어. 그 네. 돈탁 털고 내가 발간 몸은 벗은 몸으로 살아온 이유가 어디 있는데요. 네. 네. 요 정도로 하여튼 하고, 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저하고 11번 인터뷰해 준거 정말 고맙고, 네. 그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렇군요. 뭐 방송에 좋은 말씀 많이 하고, 국가적으로 실제 근데 노력을 하지만, 어떻든 저로서는 뭐 이런 문제도 해결은 되기는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소위 5.18 저 광주 사태가 날때 예. 그 혼동에 사실은 그게 무슨 북한에서 600미나 내려와 가지고 뒤집어 놓은 거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제가 네. 진짜 그런 생각, 어떤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 북핵은 왔다는 거 네가 주장도 안한건 알겠는데 그냥 반대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돈도 주고 지지도 주고 먹고 살게 해줄 텐데 그말안할수 없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근에 몇 네. 달 전에. 이런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고, 참. 대한민국이 지금 딱 갈라져 가지고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분열이 아니라 투쟁하다시피 돼 있는 상태가 북핵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걸 네. 하기 위해서 저는 생애 마저 몇년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만이도 만나고 민혁이도 만나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해라. 허화평이 내가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 하려고 몇 차례 만나자고 했는데 나하고는 얘기 안 한대. 그리고 방송국 가가지고는 광주 사람이 우리한테 사과해요. 그것이 진짜 사과요. 뭐 무슨 그런 궤변을 틀고 뻔뻔 그렇게 있다고 저는 나 그런 적 정말 못 보겠어. 내가 보자 그러니까 안 본대. 난 지금도 선생님 아니, 얘기하는 화평에 그러니까, 만나게 해줘요. 얘기를 하겠다고. 참, 오공화국이라는 게 최규하로부터 권력을 선양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참, 이 선양이라는 거는 참 2000년, 3000년 전에 쓰던 말을 오늘날에, 네, 듣게 될 줄이라고는 몰랐습니다. 그건 허화평 혼자. 딴 오공에 딴 사람은 허화평 혼자 그렇게 한거 예, 아시고. 오늘 김충희 쌤 모시고, 아시면 얘기를 얼마나 많이 사실은, 했는지 좀잘 모르겠는데 다들 정리하셔서 네.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사실이 기원하겠습니다. 즐거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기분 나쁜 저 얘기지. 지나간 시대의 어떤 종류의 미해결된 문제가 이렇게 골목골목 또는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어느 날물 위로 또 이게 떠오른 나와버렸잖아요. 거예요. 예. 저도 이 얘기 처음 듣고 이천욱 소리 듣고 깜짝 놀래. 그날 밤에 그 제보 얘기 듣고 집에 오는데 내가 휘청거렸어. 야, 허평이는 그때 한 30억 정도 땅산걸 가지고 지금은 2천억을 만들어 놓고 내 거야. 이야, 이런 인간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허평 씨, 이 기회 보게 아마 되면 나하고 한번 만납시다. 전두환 본인도 잘 몰랐을 거예요. 전두환은 뭐, 전두환 씨는 이렇게 짜잘한 짓은 안 해. 그 사람은 통큰 사람이고, 응? 네. 정권을 잡으려는 욕망.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최고의 1인자가 된다는, 야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저하평시처럼 짠짠하게 지저분한 이 짓은 절대 안한 사람이. 그렇군. 그리고
이순자 여사, 그리고 거기 자녀분들 오늘 한 얘기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신동아 자료 찾아가지고 저하고 한번 만나서 대한민국을 옳게 바르게 한번 만들고 그런 일에 참여 한번 하십시오. 제가 신동아 찾으면, 신동아 자료 찾으면 이순자 여사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